네, 같이 다 뭐 예, 예, 그 뭐 늦게 안 되니까. 고 해야지 고. 예, 예. 고. 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 여러분. 현내 영어 유튜브 생방송, 안동데일리 유튜브 생방송,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기하여 여기 여의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 사무실에서 전경무 공동대표께서 이번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0주년 경축문화 행사에 관한 홍보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먼저 전경무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진행자들과 더불어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전경무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는 11월 29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축하 행사를 합니다. 오늘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전파하셔서 많은 애국 국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750만 해외 동포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포압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2,500만 북녘 동포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917년 탄생하셔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유사일에 한반도의 국력이 이렇게 커진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력으로 우리 국민들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현 정권은 독재라느니 쿠데타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잘한 점은 이야기가 없고 못한 부분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국 대통령마저 왜곡하고 역사에서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우리의 지도자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는 침묵 또는 찬양 고무를 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일생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국민을 사랑하는 유사일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빛을 갚는 방법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사수하며 우리의 후대들에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시키는 것이 계승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정신을 지키게끔 피를 흘리며 싸워준 한미동맹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더 강화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행사는 박 대통령의 정신을 승화시키고 한미동맹의 우호를 다지는 결의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애국 국민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 전경무 공동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11월 29일이면은 우리나라 날씨로 굉장히 좀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그 추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추위에 대한 대책은 사실 뭐 담요 놓아드리는 게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작년 또 올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숱한 추위와 싸워왔듯이 혹시 추위가 닥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이겨내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그날이 또 유경수 여사의 탄신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음덕으로 추위를 물러가게 해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참 그 한 3만 명 이렇게 들어가는 큰 네네. 운동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데 네네. 여기 경비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근데 그 경비 조달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비는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 측에서 전혀 이런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같이 저하고 같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석전선 회장하고 또 여기 일부 독지가들의 기금으로 또는 일부 충당하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티켓에 티켓은 2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티켓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4시간 5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념품 이런 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2만 원 정도의 값어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날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사제를 털어서 하는데 지금 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무대가 지금 대략 이제 그려진 이런 개념도인데 이게 한 10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는 대형 무대를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뭐 상당히 많이 지출될 것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대형 행사, 또 웅장하고 광대한 행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행사는 일단 그 대략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요. 대략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 이제 1부와 2부에서는 저 김병찬 아나운서께서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하실 거고 또 마지막 3부는 이제 여흥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 행사가 되겠는데 일단 합창단이 100여 명, 또 김정택 SBS 악단장을 하신 김정택 악단장께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시고 또 거기에 송혜 씨와 김동건 전 아나운서께서 같이 공동으로 사회를 보실 예정이고 또 심수봉 씨, 뭐 국내 유수의 연예인들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스케줄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정말로 심수봉 씨를 위시해서 아주 국내 유수의 연예인들 김영임 씨 뭐 전체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3부에는 아주 여러분이 충분한 볼거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그 많은 부분에는 우리 그 공동대표이신 석정선 회장께서 사제를 출연해서 그 많은 출연료를 직접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한 7억에서 8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 지금 들어올 수입은 입장료 수입이라 그래봤자 한 4억 미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식사를 제공하고 또한 그 사은품을 드리기 때문에 거의 그 2만 원 입장료는 거의 뭐 본인들이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제를 털어서 저희가 희생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 현내 영웅 방송입니다. 네. 그
저 기념 메달을 이런지라든가 뭐 이런 이제 다 이런 발행하거나 이렇게 저 준비한 게 뭐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적자가 너무 누적돼서 약간의 그 이걸 하려고 기념품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또한 실비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카드 또 동전 코인과 카드 그 다음에 그 순금에다 그 국민 교육 현장을 그대로 새긴 순금판 또 코인 메달 이런 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연 저희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하면은 또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박정희 정신을 계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것도 실비 개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태극기나 지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우리 젊은 층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해서 애국자들 뭐 애국자나 젊은 청년들이 남녀들이 이쪽 우리 행사에 많이 참석하기를 우리 안동데일리나 이런 유튜브 애국 보수 측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도 그렇지만은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박정희 아카데미를 만들려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바라는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 지금 세계적인 영웅, 또 전 세계가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 젊은이들만 너무 도외시하고 심지어는 뭐 박정희 기념관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청원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정신을 어떻게든지 계승을 시켜야 되겠다. 또 젊은 청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을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줬는가 하는 그런 그 박정희의 새마을 정신을 우리가 계승시키기 위해서 청년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따로 짰습니다. 그래서 네.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독지가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뭐 3박 4일이나 이런 그 내용이 알차게 지금 돼 있는 걸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당일에도 박정희의 그 정신을 기리는 슬라이드도 물론 나오고 짧은 단편 영화도 한편 방영을 할 것이고 뭐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시간을 또 잠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방송, 신문 이런 그 언론 매체들이 지금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는 그 우리 태극기보다는 촛불이 강조되고 있고 그 언론에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은 종교조의 출신의 교사들로 인해서 이 정신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어떤 우리 대책이라든지 뭐 우리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 그 젊은이들이 이제 종교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소위 좌익 세력들이 종북 좌파 세력들이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젊은이들을 세뇌시켜 왔는데 우리가 단 한 번의 행사로 또는 단 한 번의 교육으로 이 세뇌된 젊은이들을 정신을 바꾼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가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 조급함을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촛불 들고 가는 사람 말려서 우리가
촛불 하나만 빼서도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박정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올바른 정신을 계승시켜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책자 하나라도 읽게 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 인민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박정희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교육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지식들을 청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치를 지금 보는 눈이 굉장히 우리가 그 날카롭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수나 우리 진보라고 하는 그 지금 세력들하고 이제 대결해서 보면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더 낫죠. 근데 지금 이 정치를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자기 그 밖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밖으로 싸웁니다.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를 막론하고입니다. 우리 제대로 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많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한테 한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되고요. 내년 그 지방선거도 있는데 의회 의원들,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원들이 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참 힘들다. 내년 우리 보수나 우파나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가들이 법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 그 보수 우파들이 내년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할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정치인 야당이 특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 탄핵 사태를 이번에 겪으면서 득이 됐다고 하면 좀 우습겠지만 득이 된 점은 뭐냐면은 피아가 확실하게 구분됐다는 점이 사실은 조금 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 그런 배신의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절대로 뽑아주셔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바른 우파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배신하는 정치인들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쩐 면에서 이번 탄핵은 우리 우파를 각성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우파가 결집해서 꼭 다시 정권 재탈환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정병무 공동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 2분 정도로 일정하고 장소하고 그리고 그 행사 내용을 한 2분 정도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이제 탄신 100주년 그 경축 기념 문화 행사고요. 예, 장소는 목동 종합운동장입니다. 목동 종합운동장. 그렇기 때문에 목동 종합운동장에 이제 그 저희가 한 300평 정도의 대형 무대를 야외에 설치해가지고 3만 명 정도 수용해서 행사를 대형으로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나오시지만 저희가 이제 기념품 판매 뭐 이런 거 기타 등도 저희가 하고 있는 목적 자체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너무 탄핵 사태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하고 같이 그날 흥겨운 잔치 한마당을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생일상 생일 잔치를 우리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같이 즐기고 또 놀고 하루쯤은
이 탄핵 사태로 인한 시름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게 저희 그 운영진들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우리 그 전통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뒤집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 지금 이 그 행사가 이 반전을 주는 그 계기가 되기를 그 바라가지 않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집기라기보다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복원하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사실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경무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후원 여기 계좌가